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한강 유람선 선상에서 인사를 하는데요.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네, 한강 유람선을 타고 이동 중에 있어요. 밤에 잘 안 보이겠지만 네, 배 타고 가고 있는 거고요. 사실 오늘은 네, 바로 여기 빅크루즈를 타고 떠나는 북콘서트 이거를 왔어요. 이거를 와서 제가 지금 이미 이것까지 마셔가면서 네, 타고 있어요. 아, 지금 한 캔 더 추가됐어요. 스마트 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왔어요. 이번에 이거 역사스캔들 나온 여기 그 백아복스 여기서 그 북콘서트 이번에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집 다행히 집이 가까우니까 전 여기 올 수가 있는 거죠. 집이 가까워서 여기 왔고요. 네, 사주셔가지고 마스크 벗고 싶어요. 네. 지금 여기 한강철교 지나고 있고 아, 음원 저작권 때문에 좀 빨리 꺼야 될 것 같아. 아, 내가 한강유람선을 이제 두 번째 타보거든요. 한 번은 낮에 탔었고 아주 어릴 때. 지금은 밤에 타는데 와, 덕분에 뭐 콘서트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중간에 뭐 노래소리가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. 이제 강에서 배 타고 가면 뭐 그런 정도 분위기는 좀 갖춰야죠. 네, 오늘 되게 그냥 좋은 게 마련해 주셔서 네, 감사드리고요. 네, 아마 오늘 모르겠어요. 이따가 인터뷰할 시간이 있어서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, 저는 네, 다음 번에 다른 일상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 아 맞다.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밤에요 그 여의도 한강공원 그 크루즈 선상 파티를 갔다 왔어요. 크루즈 선상 파티를 갔다 왔는데 사실 이제 그 베가북스라는 그 출판사에서 준비해줬고 사실 이분이 이번에 그 책을 낸대잖아요. 그 하나님이 베가북스 거기서 원래 이제 다른 작가님이 메인이었던 북콘서트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 같이 또 이제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갔다 왔어요. 저도 갔다 왔는데 여기 보면 배티켓 어디 갔니? 이거 테마 크루즈 여기 이야기 돼 있죠. 김성우님 너랑 나랑 한강 이거 되게 막 묘하지 않아? 이벤트 너랑 나랑 한강 근데 이건 그쵸 그냥 이거는 그 서울에서 서울특별시에서 그런 그 한강 그런 그 관광 이런 거 좀 활성화 시키려고 뭐 이런 거 그냥 문구 쓰는 것 같은데요. 그 슬로건? 하여간 뭐 이런 거 그거 쓰는 것 같은데 그냥 순간 심쿵할 뻔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너랑 나랑 할 애인은 없었죠.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사인 받았어요. 하하 지식 테이너 김성우님 우리 똑똑한 직태님 하니까 되게 오글오글했어요. 네, 두근 더욱더 유명해지시길 두근두근 사랑해요 하안나 해가지고 6월 1일 해서 갔다 왔고요. 잘 갔다 왔고 너무 그 막 사람도 좀 많이 갔었고 막 되게 막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밖에 어둡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약간 그 같이 인증샷을 못 찍었어요. 안타깝게도
그 단체 인증샷 이런 건못 찍었는데, 저도 이제 제가 또 따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. 네. 근데 뭐, 어쨌든 뭐 기회 마련해준 백아복서가 하나님하고, 네, 고맙고요. 다행히 여의도 한강공원이 저는 집에서 딱 강만 건너면 되거든요. 그래서 물론 저는 그 전에 대방정 스케줄을 갔다 왔었지만 그 플레이위드 쪽에서 뭐 테스트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플레이위드 그 대표하는 그 은혜원 씨의 그 어쨌든 이제 지인 그 교육 컨텐츠 크리에이터 쪽으로 그 자격을 갔다 왔고요.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막 되게 정신없이 갔다 왔었어요. 정신없이 갔다 왔었고, 예,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어요. 지금 저 원래 이제 그 기본으로 그 스파클링 와인 그리고 약간 그 탄산 오렌지 탄산 그리고 물 그렇게 셋중 하나 골라서 제공이 됐었는데 뭐 하나 마셨고요. 그 제가 SNS 사진 올렸을 거예요. 그 탄산 그 아마 이렇게 올려 내 거? 인스타그램? 지금 내가 거기다가 한나님하고 울버린님하고 그 베가복스 태그했거든요. 네. 이렇게 마시고 왔고요. 초점이 왜 이래? 한 이쯤 가야지 맞나요? 에이. 아. 요불을 끄면 되려나? 잠깐만요. 이렇게 갔다 왔고요. 딱 여기가 초점이 맞는 것 같아. 이렇게 갔다 왔고, 이런 거 인증샷. 술 먹는 거 인증샷. 울버린님. 이렇게. 뭐, 이렇게 갔다 왔어요. 갔다 하고, 되게, 어우, 불쾌하지, 이제. 그래서,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집이 가까웠으니까, 제가 먼저 집에 도착해서 방송을 켰고, 아마 한좀몇분더 있다가 하나님도 방송을 켜신 것 같은데, 네, 그러면, 네, 뭐, 즐거운 시간 보냈으니까, 아, 그리고, 이거 아직 아마 그 인증샷 이벤트 할 거예요. 몰라, 저는 하지 않았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그 리워드가 매운 라면인데 제가 속이 어떨지 몰라가지고, 몰라. 한번 또 리뷰해볼까? 어차피 불닭 시리즈, 내가 지금 불닭 시리즈, 불닭볶음면, 핵불닭볶음면, 불닭볶음 탕면, 까르보 불닭볶음면까지 다 리뷰를 해봤었기 때문에 그냥 기왕 리뷰하는 김에 아마 짜장불닭도 한번 리뷰 해볼까?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요. 네, 생각은 하고 있는데, 자, 일단은 뭐 그렇다는 거고요. 자, 일단은 요 노래까지는 들을게요. 아, 맞다.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맥주도 한 캔씩 사주셨는데, 제가 그 맥주를 거기서 이제 그 스파클링 와인이 남아가지고 그거 마저 마시느라 맥주를 안 땄어야지. 집에까지 갖고 왔어요. 그래서 방송 끝내고 까서 마셔야지. 그 카테고리는 제가 수정 메뉴 들어가서 바꿔놓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오늘 저 갔다 와서는 그 동생 그 혼인성사하는 거그 관련돼서 썰풀이 좀 할게요. 썰풀이 뭐 나는 해도 되겠지. 자, 그러면 자,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 잘 자요. 여기 맥주 하나 마셔야지.